징병제를 없애고 모병 저 지원병제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감시를 했습니다. 우리 군대 2년 그것도 이제 저는 공군에서 근무할 때 3년 4개월 근무했는데 요새는 다 2년 뭐 2년 6개월 이렇죠. 2년도 앞으로 안 되고 점점 이게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나마 70만 군대 모든 젊은, 건강한 젊은이들이 2년 한 남짓 동안 가족을 떠나서 총을 들고 국가를 생각하면서 정시에 일어나고 정시에 자고 규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듣고 하는 이런 활동을 2년 동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 이후까지도 우리는 영원히 한국은 영원히 징병제로 가야 된다. 절대로 지원병제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새삼 일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말로 히키꼬모리라고 합니다. 히키꼬모리. 히키꼬모리라는 말은 학교 안 가고 집안에 들어박혀 있는 사람.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대요. 이게 한 60만 명이 된다는데 60만 명. 그 상담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처럼 군대가 있었으면 이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다 집어넣어버리면은 그 중에 적응 못한 사람 몇 사람 자살하겠지만은 다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서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하니까 이게 참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지금 학교 안 가는 사람들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일본처럼 심각하진 않아요. 그것은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를 해준다. 그러니까 군대가 가장 큰 대학인데 재학생이 70만 명, 졸업생이 연간 20만 명 나오는 가장 큰 군대, 그 대자, 대학 대자, 군대이기도 한데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 젊은이들의 정신을 치료해주는 이게 치료소예요. 치료소, 치료소.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이 복학생을 제일 좋아합니다. 복학생. 자기 반에 복학생이 많으면 수업 분위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학생들 일부러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수업 분위기를 진지하게 만드는 그런 교수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The Nuclear Expres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번역이 안 되지만 루이기드라는 사람하고 스틸만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 핵연구소에서 핵폭탄 설계하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미국의 핵 전문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한 10년 동안 중국의 핵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1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핵실험장에도 가보고 핵연구소에도 가보고 원자로에도 가보고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쓴 책이 The Nuclear Express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중국의 지금 핵능력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높아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앞선 부분입니다. 그 예가 중국이 1964년에 원자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33개월 뒤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어요. 원자폭탄은 폭발력이 TNT 환산해가지고 12,000톤 이렇지만 수소폭탄으로 가면 그게 300만 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의 300배가 되는 거죠. 300배. 그건 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지 뭐 상상해 가시죠. 33개월 만에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간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가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어떻게 문화대혁명을 하던 가운데서 중국이 이렇게 수소폭탄을 빨리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첫째 중국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외부로부터 이 정보 수집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 국가 의지가 강했다. 뭐 등등 이런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의 핵심은 1980년대 초에 등소평이가 한쪽으로는 개혁 개방하면서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지만 또 한쪽으로는 핵무기 기술을 확산시키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란 뭐 또는 파키스탄, 북한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에 핵기술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핵폭탄 설계도도 팔아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이 뒤에서 도와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말리는 척하지만은 절대로 말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핵무장,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이란이 핵개발하는 것, 시리아가 핵개발하는 것, 이게 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 유리하느냐? 바로 서방 세계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하는 게 그 사이에 중국을, 중국 혼자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했다 하는 것이 이 사람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상대로 지금 포위망을 형성해가고 있어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유엔이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도 PSI에 참여하고 해가지고 또 러시아도 참여하고 이번에 또 이탈리아도 참여해가지고 김정일이가 발주한 그 요트 그 한 300억짜리 요트 두 개를 아예 팔지 못하게 끌어버렸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포위망이 형성되어 가는데 거기 구멍이 있죠. 그 구멍이 뭐냐? 중국이랑 구멍이 있어요. 중국이 협조 안 하면은 이 포위망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협조하려면 기름을 끊어버리면 돼요. 북한에 대해서 기름을 끊어버리면 북한은 내일이라도 손들고 나올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이 비행기, 이란에 뭘 팔아먹으려면 평양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아야 북한이 손들고 나오는데 중국이 그 책을 보면은 중국이 그런 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범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의 공범이기 때문에, 파키스탄 핵무장의 공범이기 때문에, 또 중국이 파키스탄이 98년에 핵실험하기 전에 90년에 파키스탄을 위해서 핵실험을 대신해 준 적도 있다고 해요. 대신해 준 적. 그래서 이 중국의 핵 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책이 지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 문제. 중국이 손발 벗고 나오지 않는 한 북한은 저 모양으로 계속 갈 것이다. 다만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나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수가 있지만 하여튼 이 중국이 고스톱을 다 중국이라는 존재.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북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미국에 기대는 겁니다. 이미 그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중국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중국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커지고, 또, 뭡니까, 군사적으로 커지고 해서, 미국이 과거에, 저, 미국이 냉전 시대 때, 영국이나 불란스를 다루듯이 중국을 다룰 수 있느냐, 그 단계를 지났다 못 다룰 수 있어요.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넣을 방법이 뾰족한 게 없습니다. 뾰족한 게 없어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중국 상품 수입 금지한다? 그렇게 하면 미국 소비자가 들고 일어나죠. 산 제품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또 하나, 일본을 핵무장하도록 한다? 그건 일본이 말을 안 듣죠. 일본은 핵무장하라고 해도 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중국에 대한 무슨 압력수단이 있느냐? 또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압력수단이 있어요. 미국이 발행한 채권의 반 이상은 일본하고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부상에 의해서 이게 참 복잡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중국 안에서 복잡하죠. 신강성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티베트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수민족이 들고 일어나는 게 중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것이 여기저기 퍼지면은 북한까지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 내부 문제부터 단속하자. 이렇게 돼서 북한에 대한 그 팀목 역할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북한 안에서